저는 오늘 네르하라는 도시를 갈 건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있는 론다에서 말라가까지 버스 타고 갔다가 말라가에서 네르하로 이렇게 환승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 걱정인 것은 만약에 말라가에 도착이 늦어버리면은 그 다음 버스를 보상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도착하길 바라면서 이제 일단은 가볼 건데, 혹시 성공할 수 있기를, 만약에 실패하면은 급하게 다시 또 표를 사야 될 텐데, 이런 악수 최악의 경우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 빨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라가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이제 네르하로 가는 버스 타러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르하에 도착해서 다시 킬게요. 저는 이제 네르하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 바로 갈 건데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체크인 빨리 하고 좀 쉬었다가 너무 늦게 나갈까봐요. 일단 빨리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푹 자고 이제 밥을 좀 먹으러 나가볼까 하는데 너무 푹 잤네. 아까 방금 지나쳤던 골목 중에 지금 먹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있어가지고 제가 딱그 시간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드라마 하나 시켰고요. 파에야? 콜코. 콜코. 콜코노. 너? 다파노. 너 다파? 그렇죠. 내 고민감에? 카라마리토 y una valla. Sí. 자리 바꿨습니다. 안쪽은 너무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밖으로 나왔고, 다른 타파스 종류도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있나 한번 보려고. 와인을 하나 먹을까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로제 와인을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서 로제 와인 한번 먹어볼까 봐요. 표정이 왜 이리 안 좋노? 바로 화가 났네. 첫 번째 시켰던 타파스 파에야 나왔습니다. 쪼매는 접시에 나와서 괜찮은데? 이거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거 뭐야? 토마토 들어있네? 나도 가성비 괜찮은데요? 이번에 무슨 오나 머리랑 몸통 같은디? 아, 튀김이 아니었구나. 그냥 깔라라고 해서 동네 튀김인 줄 알았어. 이거 먹어볼게요. 직원이 추천해 준 건데 맛있겠지. 양납장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그 야생선 머리. 과감하게 한 입 컷. 응? 뭐지? 왜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요? 아, 너무 맛있다. 응? 냄새 미쳤네. 와, 진짜 맛있다. 완전 깔끔. 세 번째 타파. 돼지고기에 토마토 소스가 얹어진 거거든요. 이거 한번 먹을게요. 그래서 그냥 식사봉을 뽑아버렸네. 거의 카레인데? 지금 사실 그라나다를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게,
그라나다 하면 아람브라인데 제가 아람브라 티켓을 도저히 일주일 전 것도 없더라고요. 2주는 있어야 되는데 남부행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료 하나에 하나 사주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라나다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제가 술 두 잔에 로제 와인 하나 풍토 데 베라노 하나 그리고 타파스 세 개 먹었는데 7.5유로 나왔어요. 여기 진짜 물가 대박인데? 이게 만약에 다른 제가 이때까지 왔었던 세비야나 이런 데였었으면 10에서 20유로 했을 텐데 7.5유로? 50유로 깨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기 민망해서 안 냈잖아요. 잔돈 냈잖아요. 이거 대박이네요. 간단하게 먹고 너무 괜찮은데? 대추천합니다. 여기 쭉 다 쇼핑센터랑 먹거리네요. 여기 또 메인도 관광도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옷이 이렇게 많네. 가려는 도시가 40도라 그래가지고 40도래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여기서 무조건 옷 하나 사려고요. 무조건 살 거임. 진짜임. 드디어 메인 광장에 왔습니다. 어머머 대 유로파 멋있겠는데? 예, 이렇게 바다가 얼어져 있죠. 사람이 생각보다 없네. 원래는 이쪽에 오면 바닷가 쪽으로 가서 발에 물이라도 좀 담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조금 선선해서 여기 말고 제가 요 다음 도시로 가는 알무 듣도 못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어디냐? 알무네카르라는 거기도 이제 완전 옆에 바닷가 관광지라 거기서 한번 물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왜냐면 거긴 지금 40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휴가 스페인이나 유럽권이나 휴가철이라 너무너무 비쌉니다. 모든 게 숙박비가 평상시보다 한 3, 4배 되는 것 같고 유럽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비둘기 아줌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메인 관광 곳인데 생각보다 별건 없네요. 진짜 별게 없네. 여기가 그냥 스페인의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배포도 있네. 보통 이제 바다 놀러 많이 오시잖아요. 수영을 좋아하니까 대부분 유럽 사람들은 그거 맞춰서 이제 오면 참 좋은. 원래 여기가 이제 일몰과 일출이 굉장히 이쁜 곳인데 제가 일출은 절대 못 볼 것 같고 일몰은 아마 내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쉴 겁니다. 체력을 위해서. 여기 이제 보통 약간 이거 얘기하면 아래서를 듣는데 그랑조라고 하세요? 만화싱에? 그런 약간 진화하기 전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니까 또 와 너무 예쁜데? 와, 바다 물 저 청량한 거 보소. 아 제가 내일 바다 물에 한번 들어가볼까 했었는데 이거 내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 떠나기 전에 한번 발에 물이라도 한번 담가 볼까 봐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휴양지니까 휴양지답게 저도 푹 쉬겠습니다. 와 물 진짜 맑다 근데. 아니 진짜 다 보여요. 이게 카메라로도 잡힐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저기가 분명 얕진 않을 텐데 와 이렇게 한 돌이랑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서 지금 딱 좋네요. 아 너무 좋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지금이 한 21도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시내 한 바퀴 돌고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숙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여긴 또 사람이 엄청 많구나. 아, 아이스크림 하나 주시겠습니다. 맛이 엄청 많은데 좀 많이. 스몰 사이즈 앤 투 스쿱? 야. 앤 피스타치오? 왜 세 스쿱이나 줬지? 와우. 세 스쿱 줬는데?
스쿱이라는데 왜 세스쿱이었지? 보다 커. Gracias. 아 이거 아몬드, 아몬드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3단탑이요. 이게 두 스쿱이라 그랬었는데 저분이 센스 있게 세 스쿱으로 주셨네요. 앉아서 쉬면서 약간 버스킹 하시는데 저거 구경이나 할게요. Ya no quiero más pensar en el ayer. Yo sé bien que con el tiempo te olvidaré. Una paloma blanca que yo tenía cuando quería se me escapaba. Con tu beso yo moría. 그냥 가려고 했는데 뭔가 길이 엄청 꽃들이 뭔가 발길을 사로잡네요. 뭐야 왜 이렇게 이뻐? 어머 길이 왜 이렇게 이뻐 여기? 유명한 거리인가? 어 여기 전부 다 꽃길이에요. 어머 뭐지? 이건 골동품 파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길 너무 예쁘다. 안쪽까지 와 대박. 와 이거 너무 예쁜데? 그냥 일반 가정집인가? 어쩜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으셨다. 뭐 여기도 뭔가 전망 아닌 전망대가. 아 또 바닷가네요. 그냥 시내 한번 쭉 걸어보려고요. 이쁜 거 있으면 다시 또 찍을게요. 즐거운 아침. 오늘은 프리힐리아나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근교에 있는 도시라서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 작아가지고 1시간이면 뭐 충분히 마을 다 둘러본다는 얘기도 있어서 한번 가보고 거기서 뭐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는데 갔다가 한번 이제 오전에 거기 한번 싹 구경하고 오후에 다시 네르하로 돌아와서 이제 바다에 한번 들어가서 놀아볼까 싶습니다. 약간 유럽의 산토리니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들이 온통 다 흰색이고 흰색이랑 파란색으로 또 페인트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파란색까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온통 흰색이라서 엄청 예쁘다고. 그리고 뷰도 기가 막히다고. 뷰가 또 기가 막힌 걸로 또 어디에 또 선정됐었는데 그 오늘 자막으로 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비아나 가는 버스 1.2유로입니다. 와 브릴리아나 도착했거든요. 오 너무 예쁜데? 와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왜 산토리니라고 했는지는 알겠네요. 온통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했네. 골목 무시하게 예쁘네. 이게 다 오르막길인 게 함정이긴 한데 올라오면 또 내려올 때 또 좋으니까. 와. 빨리. 와우. 아니, 길이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멍 때리면서 계속 걷게 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포르투갈처럼 막 이런 느낌의 경사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 충분히 걸을만 합니다. 와, 진짜. 화면 제 뒤로 이렇게 안 나오네. 이런 느낌. 바닷고 다 돌길이거든요. 예뻐요. 오 밥집 거의 다 왔다. 요새는 10시에 문 여는 밥집. 스페인에서 처음 먹은 것 같은데. 여기가 뷰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었어가지고 정말 지체 아니면 가보겠습니다. 아, 뷰는 별로일래나? 경사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그림 그려놨네. 아 너무 귀엽다. 인형 가게네. 와 너무 예쁘다. 와 여기 도시가 너무 예쁜데? 아 또 하나 사야겠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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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 아시아
포도시 보니까 물도 싸네요. 분명 네르하에서 똑같은 물이고 시원한 물인데 이거 1.8인가 했고 그때 아이스크림 제가 도전도시 어디 있었지? 아 론다였다. 론다에서 먹었던 그 쭈쭈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3유로였거든요? 여기 1유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도시 오라는 말이 있나봐요. 10시에 문 여는 가게는 없었네요. 저 깨끼는 10시 이렇게 있었는데 문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쭉 한 번 더 돌아보고 조금 더 뷰 좋은 레스토랑에 가려고요. 저기가 전망대 같은데요? 전망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찍어서 왔거든요? 아 아니네 좀 더 가야 되네. 지금 그냥 자가인가 봐요. 그냥 가정집이었네.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이쁘고 길 너무 이쁘죠? 와 왔거든요? 우와 아, 대박. 와 저쪽 라인에 있는 또 뷰가 있던데 저기서 여기 봐도 진짜 이쁘겠네요. 와 아, 등산했다 진짜. 옆에 또 다른 전망대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볼게요. 사람 아침 일찍 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네. 한번 더 고! 근데 가게가 있네. 오. 와 대박. 너무 예쁘다. 고양이 자고 있는 거 같아. 어, 귀여워. 와, 여기 미쳤네. 우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아, 너무 예쁘네. 세상에. 와. 이쪽이 더 빡센 길이었네요. 제가 온 쪽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우와 너무 예쁜데? 그쵸? 헉,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여기. 요 가게거든요? 엄청 가게 크네. 또 다른 가게구나. 여기까지네. 한번 물어볼까봐요. 문 열었는지. 여기도 아 나 11시 반에 제가 일찍 오긴 했죠. 11시 반에 이렇게 주방이 오픈한다 해서 음료수 마시면서 11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것 같습니다. 뷰가 이래요. 제가 좀 많이 밑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위에도 보니까 어차피 테라스면 햇빛이라 그게 싫어가지고. 이게 봐. 야, 이렇게 넘칠 정도로 까드신 데는 처음 보네. Is good? 네. Muy bien. 와우. 와우. 아니, 근데. 아 진짜 맛있네요. 여기 상가리아 맛집이네. 어,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설탕 많이 넣었나? 파이어 먹으려고 했는데 파이어가 너무 없나요? 이게 당황스럽달까? 레오다? And here they don't have a paella? Perdona? No paella? Sí, paella, pero la paella más tarde. This is brunch. Ah, it's brunch. Okay, the lunch, 1 o'clock. Ah, paella. Really? Espérate, voy a preguntar. I go to the question. Yeah, please. Thank you. No, no possible. No. 1 o'clock. Okay. Sí. Just only this one with chips. Con sándwiches al cristal. Sí, and chips. Okay. Gracias. 네, 이렇게 시켰던 것 같고 빵에 햄에 계란에 그리고 또 토마토에 야채까지 그리고 주면은 칩인데 요게 1.5유로라. 나는 따로 준 줄 알았네. 이거는 마요네즈 그리고 케첩도 있습니다.
이건 뭐지? 케첩. 이렇게 해서 브런치 먹을게요. 이런 느낌? 소스 있어야겠네. 버스 타기 직전에 프리힐리아나 뷰. 완전 산 중턱에 있는 느낌이에요. 산 깎아가지고 있는 느낌. 스페인의 산토린이라고 불리는 프리힐리아나 구경 잘하고 이제 저는 네르하로 돌아갑니다. 지금 또 네르하보다 오히려 여기가 날씨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이따가 저는 네르하에서 이제 바다에 발 한번 담그러 가려고 합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한번 가긴 가야겠어요. 요 밑에 바닷가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근데 뭐지? 왜 이렇게 햇살도 없고 날씨도 생각보다 선선한데요. 뭐 물에 뭐 많이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고 한 발은 좀 담가보는 정도?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고 날씨가 생각보다 해가 없네요. 오히려 덜 더워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때까지 스페인의 여러 나라 갔지만 바다에 직접 이렇게 발을 담그러 온 건도 처음이네요. 어제 제가 저기 유로파 저 위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려와서 보는데 그냥 발에 물 한번 담가보려고요. 네. 가볼게요. 대박. 물이. 우와. 대박. 와, 근데 물이 너무 차갑다. 야, 이거 뭐 얼음장인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물이 거의 얼음장인데? 야, 씨. 저건 너무 차가운데? 이거 진짜 얼음장인데요? 오 마이 갓. 차가워. 차가워. 야, 저 섬 어떻게 들어갔냐? 얼어 죽겠다. 다들 허벅지 이상은 안 들어가네. 그래도 죽겠지. 이렇게 프리힐리아나랑 네르하 여행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뭔가 이제 좀 쉬고 싶은? 약간 대도시가 아닌 좀 소도시 쪽 위주로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고르기에는 딱 적합한 곳이 아니었나. 의외로 숙소도 굉장히 편안했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은 알뮤네칼인가? 이번에도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곳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 숙소 근처에 있는 바에 가서 또 맥주 한잔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 마무리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알뮤네카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다 골목골목길이라 지도 없으면 길 잃겠다. 저거 See? Maybe. Uno cerveza, por favor.